안녕하세요. 캐나다 알버타 시골에서 주부도 하고 일도 하고 창업도 한 나나입니다. 자기소개가 길어지네요. 저 세 가지 중 제대로 하는 게 있긴 있어요. 할 텐데 말이에요. 평일 매출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요즘 본업도 주부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. 사실 분식집을 개업하면서 바로 뒤쪽 부스에 아이스크림 와플 가게도 준비했는데 괜찮을 줄 알았던 이 가게가 뒤통수를 세게 치고 분식집은 그나마 또이또이입니다. 매출이 아주 아작이나 버린 상태인데 뭘 보완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. 먹고 싶었던 거 말고 팔릴 걸 팔았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안 팔립니다. 남편은 분식집에 저는 본업에 올인해도 모자라는 체력이라 사실 버겁기도 하고요. 그래도 9월 안에는 이곳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완해서 홍보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이 가게 때문에 직업 사정이 빠듯해지고 있어서 골치가 아파요. 골치가 아파서 끙끙대면 뭐합니까? 본업이나 열심히 해서 월급이나 타야죠. 말은 이렇게 씩씩하게 해도 매일 밤 파스 8장씩 붙이고 잡니다. 질질 자는 날도 있고요.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하니 돈을 버는 거죠. 잘 안 돼서 슬프고 힘들어서 지치는 와중에도 즐거움을 자꾸 찾아내야 살만하겠죠. 친구들과 만든 한인회에서 근처 캠핑장을 2박 3일 빌려 행사를 했습니다. 한인회를 만든 지 벌써 4년차가 되어가는데 여러분이 아는 그런 정도 급은 아니고 그냥 알버타 주정부에 등록하고 영사관에 생존신고만 하는 조만한 비영리단체입니다. 사무실도 없어서 저희 집 주소가 들어가 있고 물품도 다 저희 집 가라지에 있어요. 열악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 덕분에 여름엔 다 같이 캠핑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저는 그냥 저와 제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길 바래요. 솔직히 말하면 거창한 성취감, 대단한 봉사정신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. 친구가 한인회를 만들어 같이 재밌게 즐기며 지내면 어떠냐는 제안이 재밌어 보였고 가게도 인구 6만의 소도시에서 선점하면 돈 벌지 않을까? 나 김밥 먹고 싶음. 이 시작입니다. 물론 시작은 가볍지만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죠. 이것은 당연하지 말해 뭐해. 한인회 타이틀 단 순간 할 일이 제법 있고 구색도 좀 갖춰야 합니다. 구질구질하면 안 돼. 행사가 지나가면 아쉬운 게 산더미고 다음에 보완하면 전게 나은데? 갈색 빡 터지게 밤낮없이 고민하는 개업 준비와 부서지는 몸뚱아리도 결코 쉽지 않아요. 말이야 쉽지 막상 하면 어려운 것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로 반복하지. 그래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. 재밌으니까요. 저랑 제 남편이 하고 싶어 하니까요. 하고 싶은 일만 해도 짧은 게 인상이라고 하고 즐거운 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. 지금은 도전하는 게 재밌고 친구들과 무얼 함께 나누는 게 즐거우니 열심히 하는 겁니다. 이것도 언젠가는 지친다 그만해야겠다 재미없어 라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. 그럼 또 그때는 다른 재미를 찾아 헤매면 됩니다. 나는요 재미를 찾아 헤매는 ELTP. 아 그건 그렇고 분식집 일상도 올려야 되고 아이스크림샵 망해가는 일상도 올려야 하는데 밥해 먹기 바쁘네요. 체력이 딸리면 밥심으로라도 버티기 시작하는 나이가 된 것인가 싶어요. 사실 바쁜 건 제가 벌린 게 많기 때문이죠. 그만 벌려라. 시장만 오만가지 않은 자요. 연말까지는 올해 상반기 벌려놓은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. 저희 부부 잘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. 먼타지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저희의 첫발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. 체력적으로 너무 부쳐서 멘탈이 흔들릴 때 한 번씩 댓글을 다시 읽어보곤 합니다. 이번 영상도 봐주시고 이 마지막 멘트까지 들어주셨을지는 모르지만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꽃길만 펼쳐지시길!